셉셉이 들어왔네. 여보세요? 예, 여보세요. 예? 예, 형, 제가 아까 지하철 내렸다고 계속 기다린다고. 아, 너 경상도네? 네. 아닙니다. 저 인천 삽니다. 근데 뭐 억양이 왜 그래? 인천도 사투리가 있냐? 아주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, 화가 경상도. 나서 뭐 예. 때문에? 아니, 인정을 안할 거면 왜그 피드백을 받으러 온지 모르겠어요. 아, 그 사람한테. 지금 배터리가 20%부터 기다렸는데, 지금 5%를 집에 들어왔습니다. 원래 집에 들어오면 말을 잘 못하는데. 뭐야, 씨발, 뭐, 집에선 가면 쓰고 사는 거야? 아니, 그게 이제 좀 늦은 시간이니까, 이제. 아니, 또몇 저 살인데? 24살입니다. 24시면 괜찮아. 뭐, 24한테 지금이 늦은 시간이야. 이게 좀 부모님 좀이죠. 나가서 해, 다시. 그냥 가겠습니다. 뭐 어차피 안방 거리 보니까. 뭐, 어떤 거 때문에, 뭐, 할 말이 있어? 일단은 이그 뭐냐 구독자님들에 비해서 일단 패션 지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아유, 뭐, 그건 나쁜 게 아니지. 조금 뭔가 이제 구독자님들이 느끼기에 좀안 좋을 수도 있지만. 제가 근본적으로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그런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. 근본. 예. 근본 좋지. 일단은, 그 전에 먼저 이제 제 친구 중에서 에센스를 진짜 좋아하는 친구가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자신의 그 스타일의 이 에센스룸의 영상에 따라서 바뀝니다. 잘못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에센스룸의 영상에 따라서 자신의 그 옷의 스타일이 다 바뀌어요. 아, 계속 바뀌어. 예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빈티지를 좋아하는 것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,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그 빈티지와 그 하이엔드 그 영상 올리지 않으셨습니까? 서커머스. 예, 근데 이제 갑자기 그 하이엔드에 관심이 없던 녀석이 그 자기가 살수 있는 선에서 제일 가격이 싼 그 펜디 이런 거 아십니까? 펜디 비니. 갑자기 중고나를 펜디 비니를 보더니, 아, 나는 빈티지랑 섞어버려야 되겠다. 그래서 펜디 비니 그 12만 원짜리 이런 거 보면서 이때 에센스룸이 추구하는 바다 이러면서 이제 잘못된 편협한 시각을 가지거든요. 또 그래갖고. 얼마 전에는 또그 발렌시아가 심슨 있지 않습니까? 그게 좀 싸더라고요. 그 발렌시아가 한 매물 중에서. 갑자기 이제 발렌시아가 심슨. 나는 그 심슨을 좋아했어, 원래. 이러면서 이제 합리화. 그러면서 이제 하이엔드와 그 빈티지를 이제 섞어버리려는. 섞어버리려고 했는데. 이게 옆에서 보면은 이게 성장은 참그 친구가 그 에센스룸을 보면서 그 패션 가치관은 참 좋은 걸로 가지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저도 물론 아직도 셉셉이지만 그 형님들 이제 영상을 보면서 그래서 아 형님이 말했던 것 중에서 그 할부는 옷을 사는 데 있어서 좋은 수단이다. 제가 그래서 지금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을 못해요. 그 돈을 다 써버려가지고. 제가 그 뭘 샀더라. 제가 그 오라리 막 코모리 이런 거 경험하고 싶은데 돈이 없었으니까 제 손에서 할수 있는 최대치를 하다가 브라운 야드? 안 되겠다. 네. 브라운 야드 샀어, 그래서? 아 브라운 야드 그런 거 말고 저 코모리 이런 거 블리치 이런 것도 다 경험을 해보고 있고 아, 해봤어. 나나미카 네 나나미카 이런 것도 사보고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형님 영상을 보면서 아 내가 진짜 뭔가 옷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진짜 형님들 말한 셉셉이랑 다를 것 같구나. 그렇게 느껴서 제가 이제 그런 길을, 아, 근데 이건 더 낸데 일단 첫 번째 그 고민은 이제 그 친구가 아직도, 아마 이 방송 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조금 그 저한테 카톡이 올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그 친구가 그참그 에센스룸의 영상 올리는 거에 따라서 자기의 모든 게 옆에서 보는 사람으로서는,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형님들이 뭐 빈티지의 매력,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이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약간 빈티지가 그래도 나만 가지고 있고 이런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, 아, 나는 이런 게 좋아, 이런 게 좋아 하면서
이 빈티지로 솔직히 저는 이 친구가 옷을 좋아한 지 지금 한 2년 정도가 안 됐는데 아, 어. 시작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셉셉이로 시작을 해도 그 경험치를 쌓아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? 그치.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아메카지로 하긴 했지만 한 반년 지나고 나서부터 갑자기 빈티지에 확 꽂혀가지고 사람은 뭐 우리가 뭐 그러니까 뭐 방방바라는 말 알아? 방방바? 예, 방방바 알죠. 방송은 방송으로 공룡방아. 봐라.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의 어떤 패일 수 있는데 내가 뉴스 같은 걸 본다고 한다면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이 100%일 거라고 생각하고 보진 않거든. 예. 부모님 세대들은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, 뉴스에서 나온 거니까 저건 사실일 거야, 100%.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꼭 그렇진 않단 말이야. 하물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지. 저것들을 보면서 내가 참고는 하되 내가 흡수할 수 있는 것들을 골라내는 것도 능력이거든. 예. 방송을 하고 있는데 방송에서 내가 욕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웃고 있는데 너만 정색 빠는 것도 방송을 방송으로 못 보는 거거든. 예. 근데 우리가 말한 하이엔드와 빈티지를 섞어서 약간 내려놔주고 그런 스타일로 입는 게 요즘 해외에서의 트렌드다라고 얘기를 하면 네. 어렵지 않거든. 왜냐면 해외의 유명 래퍼들은 다 그렇게 입어. 그래서 어렵지가 않아. 내가 형들이 말한 대로 저 스타일 한번 입어볼까라고 생각을 했으면 자기가 네. 조금만 서칭을 해보면 그걸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게 되게 많거든. 근데 내가 볼땐네 친구는 조금 순수한 것 같아. 아, 예, 맞습니다. 순서하게 합니다. 뇌가 순수한 스타일이 있잖아. 아, 예, 네, 그것도 맞긴 합니다. 뇌가 좀 순수한 거지. 그리고 이게 또 약간 뇌가 이제 좀 때가 탄 것들은 나게 또 간을 봐요. 때가 탔거든. 근데 난 좋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. 왜냐면 실패 없이 성공으로 갈 수는 없어. 실패 없이 성공으로 바로 가는 거는 우연이야. 운이라고. 실패를 해봐야만 완벽하게 자의로 성공으로 갈수 있는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. 옷도 내가 사이즈 실패를 하든 컬러 실패를 하든 디자인 실패를 하든 실패를 해봐야만 그 선택이 내가 실수를 했다라는 걸 깨닫고 다음번에 갈땐 다시 간단 말이야. 제대로. 그러니까 솔직히 14만 원짜리 그 팬디 비니를 쓰고 뭔가 나는 하이엔드로 뭐 약간 느낌을 주려고 한다 할때 솔직히 조금 꼴보기 싫을 것 같긴 한데 냅둬. 너 아, 예쁜데 솔직히 왔어요. 같이 다니기 쪽팔려서 그러지? 에이, 그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그 친구가 오우 새끼 봐라. 그거 같이 아니야? 다니기 쪽팔려. 왜냐면 제가 같이 다닐 때는 이제 아직은 결국에는 도전을 안 했습니다. 제가 옆에서 하도 뭐라 해서. 제가 막, 아니, 갑자기 막 번개장터 그때 일본에 있었는데 일본에서 있었을 때 영상이 올라왔었던 거거든요. 사실 일본에서 유튜브를 막 보다가 SNS로 영상 올라왔는데 같이 봤는데 갑자기 이제 영상 끝나자마자 제 씻고 오니까 번개장터에서 막뭐 하이엔드 비슷한 거 다. 팬디는 솔직히 저는 하이엔드라고 잘 모르겠는데 이건 또제 개인적인 또 그런 팬티도 생각이 비싸긴 약간 비싸. 아 그런 거예요.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하이브로 가려 그러면 비니가 뭐 발렌시아가나 아니면 뭐 구찌 이런 것도 괜찮고 아니면 크로마치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갔어야 되는데 갑자기 팬디 아니 그 친구 아무래도 그 양갱 인플루언서 있지 않습니까? 난잘 몰라. 근데 예, 왜? 어제 그 사람이 이제 발렌시아가 풀착장으로 다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막 감탄을 하고 있더라고요, 혼자서.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막 하이엔드 번복하는 거 에센셜 형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아니야, 뭐 예. 꼭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도 사실 네. 이제
방송이다 보니까, 방송을 하다 보니까, 사실 방송을 하다 보면 사실 어이가 없는 건 뭐냐면, 우리가 네. 먼저 그들을 욕을 하진 않았어. 근데 아, 채팅을, 네. 그러니까 라이브를 채팅이랑 같이 보는 친구들은 다 알아. 먼저 아, 우리를 도발하듯이 얘기하는 새끼가 무조건 있어.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네. 우리가 그건 아니지 않냐라고 처음에 우리가 약간 논리적으로 반박해 애둘러서 그러면 그 새끼가 아, 갑자기 예. 발렛만 입으면 다 잘 입는 거 아니냐고 지들이 안 입으니까 발 욕한다고 막 이 사람이 우리 X 프레임을 씌우는 거야. 말이 안 통하잖아. 또라이엔 네. 어떻게 원래 또라이 새끼들은 더 큰 또라이를 만나면 깨갱하거든. 그래서 우리도 더 큰 똘끼를 보여주는 거야. 야 이 새끼야 막면서 막 하면 계속 나가 사라져. 그 우리도 방송이니까 좀 그렇게 하는 거지. 뭐 네.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렌을 입었다 해서 그 사람이 옷을 못 입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. 네, 예, 맞습니다. 근데 발렌을 입어도 그 발렌을 잘 입을 수 있는 거잖아. 예. 뭐 이제 요즘에 비꼬는 말 있는 거 알지? 그 어떤 말? 밈처럼 비꼬는 말이 있어. 네. 동탄 미시 스타일. 아, 개페인 파피 이런 거 나오는 거. 신도시 아재 스타일. 아. 이게 있단 예. 말이야. 근데 그 예. 신도시 아재들이 운동화는 또 되게 또 비싼 거 신어요. 아, 나이키맨이야. 그리고 상의는 무조건 발렌시아가. 모자도 발렌시아가. 뭐 이런 네. 것들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런 뭐 폄하의 말이 나오는 거지. 멀쩡하게 네. 발렌시아가를 입는데 그걸 잘 소화시키고 잘 입는 사람들은 솔직히 욕 먹어야 될 이유가 없지. 그렇잖아. 발렌시아가를 봤을 때 옷이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. 예, 맞습니다.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배트멍도 나는 미국 갔을 때 보고 괜찮다고 했거든. 그 메탈리카 로고를 바꿔갖고 한 거였거든. 근데 그게 예. 내가 생각하는 선은 한 33만 원 정도? 근데 걔 60 얼마길래 내가 안 산 거거든. 그게 옷이 똑같아서 안 산 게 아니야. 예.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많이 비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선택을 안 했던 거였지. 그러니까 옷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옷들은 옷이 정말 나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그 스타일을 안 좋아하고 우리가 그 스타일을 안 입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. 뭐 우리가 발렌시아가를 못 살 정도로 돈이 없진 않아. 네. 근데 안 사는 데는 뭐 그런 식으로 입을 자신이 없으니까 사실 발렌시아가가 써 있는데 바지에도 발렌시아가가 써 있어 모자에도 네. 발렌시아가가 써 있다 이거를 네. 잘 입기가 진짜 힘들거든 다 써 있으니까 네. 그래서 우리는 평균적인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발렌시아가를 입어도 잘 입을 수도 있지. 근데 뭐 그분이 잘 입나 보네. 그러니까 감탄하는 거 아니야, 네 친구가? 네, 그 친구가 봤을 때는 아니 그 친구 원래 막 하이엔드 이런 거 관심 없어요. 그 사람 영상 딱 에세즈룸 영상 보고 그 사람 영상 보니까 바로 그냥 계속 발렌시아가다. 갑자기. 네, 살짝 제가 골 받는 게 그런 포인트. 난 원래 이랬어를 주장을 하는 거야. 스페셜병이네. 스페셜병. 원래 그런 거야. 핑크 플로이드 알아? 핑크 플로이드 말씀이죠. 핑크 플로이드 몰라? 핑크 플로이드라고 네, 있어. 락밴드. 핑크 플로이드라고 있는데. 예, 예. 몇 개 빼고 노래가 다 똑같거든. 예. 근데 정말 핑크 플로이드 들은 지 1년 됐는데 핑크 플로이드 밑으로는 다 취급한 그런 애들이 있어. 핑크 플로이드를 존나 한 20년 좋아한 사람인 척하는 애들이 있어. 그거는 스페셜병이야. 스페셜병인데 네 친구가 그렇게 하면 넌 어떻게 행동해? 친구한테. 저는 일단 1차는 참고 일단 한번 물어봅니다. 돌려서. 니 근데 그거 언제부터 좋아했냐? 이렇게 그러면 이제
아, 이거 예전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냥 거기서 저는 이제 듣다가 이해를 해보려고 하다가, 왜냐면 또 이게 또 패션이라는 영역 자체가 진짜 말 그대로 배워가는 거고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가다 보면 자기 취향이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냥 아, 처음에는 이해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막 그런 포인트가 근데 에센스룸 영상에 따라서 이게 막 바뀌니까 뭐 얼리어답터가 아니고 화가 그냥 너무 나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미키마우스 티셔츠를 입고 나온 그 디자이너가 누구 아십니까? 형님. 맥힌? 아, 맥힌, 맞습니다, 맥힌. 맥힌. 막 갑자기 어디서 빈티지 그 스웨트를 샀는데 그 미키마우스가 그려져 있는 거 사길래 어? 너 이거 왜 샀어? 하니까 아, 나는 맥힌을 예전부터 되게 존경하고 막 이런 포인트. 솔직하지가 못하구나. 그러니까 그냥 이게 처음부터 이게 그냥 얘기를 하면 되는데 뭔가 사전 지식은 많습니다. 형님들 영상 다 봐가지고.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난 원래 이래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니까 저는 옆에서 저도 똑같이 에센스룸 영상 보는데 이게 그탁 형님이 약간 좀 티파노 스타일처럼 생기지 않으셨습니까? 잘못 들었습니다. 아 약간 그 치카노에 또 빠져가지고 죄송해요. 찌까노? 네, 또 이제 나는 30대부터는 치카노를 입겠다 방금 선언한 상태입니다. 앞으로 6년 남았잖아. 예. 근데 무슨 씨가 6년 뒤에 뭘 입을 건지를 생각해. 야, 그냥 되게 재밌을 것 같다, 근데. 네. 근데 저는 재밌으면 맨날 싸우거든요. 사실 이게 주변에 같은 취미를 가지고 같이 공감되는 얘기를 할수 있고 이런 게 사실 되게 좋은 거거든. 그게 정말 가까운 친구면 더 좋고. 너도 그냥 좀 즐겨. 아, 그 상황. 원래 조지는 맛이 맛있거든. 그건 맞습니다. 이 친구가 조지는 마음이 맛. 아파서 시무룩해져요. 또 영수랑은 근데도 저는 다르네. 조지긴 합니다.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그냥 즐겨야 돼. 왜냐면 그게 잘안 바뀌어. 그게 솔직하게 얘기 안 하고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것도 습관이야. 성격이고. 그러니까 친구니까 너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조져버려. 팩트로. 예, 진짜로 이제는 확실하게 가겠습니다. 팩트로 조져버려. 그리고 뭐또 다른 거